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함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업의 재산 관계, 청산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업의 재산은 합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동업 관계의 탈퇴, 동업과 비밀 유지 조항의 준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단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자들은 조합관계에 있습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그리고 동업사업체가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재산은 모두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고 그 조합재산은 합유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합유에 대해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판례는 조합은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유물 분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유물 분할 청구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합유물은 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의 해산, 합유물 양도로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조합원에게 합유의 형태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손익 분배의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동업관계의 탈퇴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자 일부가 탈퇴하더라도 조합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조합은 재산관계 청산을 위해 탈퇴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을 반환하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는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남은 조합 재산은 조합원이 단독 소유로 하되 탈퇴자와 탈퇴로 인한 계산 관계에 놓여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조합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법률 관계가 규율되는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업자가 갑자기 탈퇴를 할 경우 회사의 운영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탈퇴 사유, 어떠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야지만 탈퇴할 수 있다는 탈퇴 사유, 탈퇴 금지 기간, 동업을 시작하고 향후 몇 년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는 탈퇴 금지 기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탈퇴 시 페널티 규정, 탈퇴 사유, 탈퇴 금지 기간, 탈퇴 시 페널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과 비밀유지 조항 준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구성원의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문개발 인력의 잦은 입퇴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회사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소유권 및 비밀 유지 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회사가 초기에 공들여 만들어 놓은 핵심 기술을 누군가가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큰 낭패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유지 조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제방지법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비공지성, 즉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공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및 대법원 판례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제한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회사에서 어떤 핵심 기술, 영업 비밀에 관해서 일반적인 직원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회사의 직원들 모두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밀로서, 영업 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비밀 유지 서약서, 그리고 경업 금지 약정서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비밀 유지 조항과 경업 금지 조항에 관해서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공동창업자가 동업을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동업자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회사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업자들의 재산 관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만이 동업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